완전 해녀 부대네, 해녀 부대. 오늘은 좀 느낌이 어때요? 오늘 느낌이 좋아. 많이 잡을 것 같아. 많이 잡을 것 같아. 날씨도 해삼, 좀 좋은 것 같고. 날씨도 좋고 해삼 지리친 데 가면 해삼이 바글바글바글 막 살아있어. 아, 정말요? 그럼 물속에서 신나겠네요. 신나지. 추운 겨울이 지나고 햇살 따뜻하고 바람 순해지는 봄이 오니 바다로 나가는 해녀들의 몸과 마음은 한결 가볍습니다. 이제 들어 어머니들도 많이 잡아오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저마다의 바다를 향해 어머니들은 온몸을 던집니다. 실력에 따라 해녀들은 갯바위에서 1km까지 나가서 작업을 하는데요. 꽤 멀리 가시는군요. 네, 해녀들에게 허락된 시간도 서너 시간 정도. 어머니들은 수백 번 숨을 참아 망사리를 채웁니다. 와, 체력이 대단하시겠네요. 약속된 물질 시간이 끝나갈 때쯤 해안가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하나같이 남자 어르신들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이분은 지게를 지고 바다로 오셨습니다. 산에 가세요? 아니, 바다에. 바다에 지게는 왜 지고 가세요? 아, 저 소라 한 거 지어내려고. 해녀가 소라 해낸 거를. 뭐 여기 누가 계신데요? 아, 우리 집이 마누라가, 우리 아내가. 우리 들어가니까. 그럼 지금까지 뭐 하시다가? 어디? 지금까지 오늘. 아, 오늘. 난 양시장 가니까 양시장 출하해두고 일 다 끝내고? 끝내고 이제 마중 나오는 거지. 아, 여기 지금 다 이렇게 남자들은 마중 해줘야 여자가 그 바다에서 해내고 지어내질 못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매일 나오세요? 매번 매일 나오지. 물에만 가면은 나오지. 한 50년은 다니겠지. 50년 동안 매번 이렇게 마중 나오시는 거예요? 50년 나오는 거예요. 해녀 아내는 물질을 하고 남편은 아내를 마중 나와 무거운 망사리를 옮겨주는 게 행원리 부부들의 오랜 삶입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물질인 거죠. 딱 이렇게 보면은 해녀 어머님들 많잖아요. 근데 저게 내 아내인지 어떻게 알아봐요? 몰라. 몰라? 아시는 줄. 똑같이 다 옷이 다 똑같은데. 야, 여기 오면. 근데 우리는 모르는데 바다에서는 다 알아. 시간이 되자 아버지들은 어머니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갯바위로 자리를 옮기시더라고요. 아, 멀리서도 알아보시는 거군요.